그렇게 했어요. 우리 아빠가 아들 보고 아이고 그 나쁜 새끼 왜 근데? 아 그래요. 엄마 입장과 역시. 아, 네, 아버지 입장은 한국이나 히키나 마찬가지네요. 네. 이어서 비앙카 씨는 갈 데 없어서 방황하는 남학생이 불쌍하다. 한국에서는 여자들 그 학 대학교에 여자 휴게실도 있고 뭐 딴 데서는 여자 파킹장도 있고 근데 남자들은 갈 데가 없잖아. 휴게실 같은 데도 없고 쉴 데도 없고 아무 때나 들어앉아갖고 들어누워서 그냥 자고. 네. 어 그러면 미국에는? 미국에는 여자 휴게실 이런 거 없고 또. 아 오히려 남학생들이 여기서 좀 불쌍한 것 같아요. 네. 오 아니 남학생들 이렇게 따로 휴게실 없나요? 없어요. 아. 저희 학교는 있어요. 얼마 전에 생겼다고 들었어요. 들었어요? 저 군대 갔을 때 생겼다고. 알아요? 근데 그 여학생 휴게실은 단과 대마다 다 있고 또 대학 본부에 하나 있고 단과별로 다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 그 안에 발 마사지 기구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남학생 휴게실은 딱 외진 곳에 하나 있고 저 가고 싶지 않아. 저희가 학교가 커서 셔틀버스도 타고 다니는데 잠자러 거기까지 가려면 가는 시간에 그냥 벤치에서 쭈그려 자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. 휴게실? 남자애들은 휴게실이 없어서 학교에서는 음악 감상실이라는 방이 있어요. 거기는 클래식 음악 틀어주고 그런데 남학생들 갈 데가 없어서 들어가서 음악 듣는다고 해서 다 자요. 거기서 눈 뜬 분은 한 분도 못 봤어요. 전체적인 불쌍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자 후배가 술 약하다고 술 못 마신다고 이렇게 조금 봐주는데 남자는 술이 약해도 계속 먹이잖아요. 먹이고 또 이제 여자가 흡기사 해달라고 하면 또 흡기사를 해줘야 되고 정말 불쌍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흡기사를 많이 해 드릴 테니까 좀 많이 불러주세요. 그건 저도 할 수 있거든요. 오? 오. 저도 같이 가봅시다. 같이 주량 맥주 두 병 가지고. 저는 과가 무용과다 보니까 네네. 공연에 쓰는 소품이 굉장히 많아요. 연영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소품들이 그냥 자그마한 소품들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소품들이 많거든요. 오. 근데 그거를 다른 스태프들을 사용하지 않고 저희 남자들이 별로 없는데 남자를 막 쓰는 거예요. 그리고 작은 소품도 여자들이 질 수 있는 건데 네. 여자들은 절대 안 들고 저희만 시키는 거예요. 그리고 홀 청소도, 아, 연습실 청소도 남자들이 다 하고요. 그러니까 여자애들은 우아하게 막 연습실에서 연습만 하는. 같은 과에 여학생이 몇 명, 남학생이 몇 명 있어요? 여학생은 거의 32명 정도 있고요. 남자는 네. 저까지 앞에서 3명. 와! 남학생 3명이라고 그랬는데 뭐 군대 가면 숫자가 줄겠네요? 네. 지금 그럼 군대 간 사람 있어요? 지금 한 명 있어요. 그럼 두 명이잖아 네. 이제.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거 리프트라고 그러는 거야? 이렇게 들어주고 이런 거. 아 그런 혼자 거는... 다 해야 되는 거 아니 또?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볼 때 여자들이 다 비실비실해서 막 그렇다고 고정관념 있잖아요. 무용과는. 근데 그런 애에 비해 피카츄 같은 애들이 몇 명 있어요. 그래서 같이 자기 여자들을 들어주고 저희도 들고 이렇게. 오. 귀엽다, 그래요. 그렇죠, 피카츄. 한대 무용과 피카츄가 너무 궁금해서. 소민 탈 거예요. 네, 또 아까 공대 얘기하니까 또 떠오르는데 네. 아, 우리 학교는 물리학과에 여학생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. 아, 그래요? 그러다 보니까 한 교수님께서, 인기 있는 물리학과 교수님께서 아, 우리 학과에서 졸업을 하면 노트북을 사주겠다. 그런 공약을 내걸기도 하고요. 야. 네, 그리고 학교 자체가 여학생들에게 좀 잘 돼 있어요. 네. 남자 기숙사는 5층까지인데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. 어허. 그래서 짐을 옮길 때 다 남자들이 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돼요. 근데 여자 기숙사는 4층까지인데 엘리베이터가 두 대나 있어요. 그리고 또 남학생들은 그 여자아이들이 기숙사 이사하는 기간이 되면 우리들은 거기 가서 또 도와줘야 돼요. 많이 네. 도와달라고 하거든요. 그래요. 근데 여자애들은 우리 남자 옮길 때 안 도와주죠. 네. 근데 여학생들에게 너무 잘 돼 있어요. 그래요. 예, 네, 분위기 자체가. 네, 고3 남학생들 카이스트 가는 건 잘 생각해 보세요. 지금 보니까 혹시 교수님들이 대할 때도 여학생들에게 더 친절할까요? 고경표 군.
제가 이제 영화과인데 영화과 내에는 이제 이쁘고 느신한 여자 친구들이 많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배우를 꿈꾸고 있고 방송을 나가야 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교수님을 항상 뵐 때마다 그 여자 아이들의 모든 이름들을 다 외우시는데 저는 매일 같이 마주쳐도 너 학번이 뭐냐? 몇 학년이냐, 이름이 뭐냐, 항상 물어보세요. 그래서 그런 게 좀 되게 서운한 것 같아요. 크리스나 씨도 지금 국제법 강의를 나가고 있는데. 네, 제가 한국말 이름 기억하기 너무 어려워서 제가 다 제 학생들한테 이태리 이름 줬어요. 그냥 이거 리스트 읽을 때 아, 김민경 그거 말고 엘리자. 여기요! 이렇게 아~ 해요. 이야, 재밌다. 똑똑하지 않아요? 지금 한번 이름 만들어 보겠어요. 자, 손민탁부터. 아, 민탁? 미케엘레. 미케엘레. 철줄. 철줄, 철줄. 주올리오. 이거 막 짓는 게 아니라 한국 이름이랑 비슷하게. 그럼 여기, 세미, 세미. 세치일리아. 제시리아. 여기 주리. 주리아. 주리아. 그냥 아만 붙이면 되는 거네요. 영미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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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남학생들을 위해서 이것 좀 해달라. 자. 고객님. 남학생 휴게소요. 남학생 휴게소요. 휴게실 말고 휴게소를 만들어달라. 좋죠. 아니 이게 굉장히 대비 다른 거예요, 그죠? 개인적으로 이제 연대 농구장이 잘 돼 있고 이제 농구하시는 분들이 학생들이 많은데 이제 그 옆에 이제 샤워부스 같은 게 없어서 참 힘들거든요. 이제 야외 체육 활동을 하고 나서 남학생들이 이제 깨끗하게 쉴 수 있게 이제 샤워부스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비앙아 씨, 오늘 뭐 화제의 주인공이었어요. 예. 다시는 우리 남학생들에게 한마디. 네. 얘네 둘이 빼고 오늘 즐겨왔어요. 네, 오늘 손민탁 군 어떠셨어요? 아, 예. 오늘 비앙아 씨 빼고 정말 즐거웠어요. 야, 이러다가 이거 미스다의 이런 자리가 자주 마련되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. 예. 지금까지 미네드레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알았던 말, 네 알아다는 말, 가슴 아파 널 느낄 수가 없어, 잡을 수 없었어, 자신이 없었어, 그래 이런 나를 이해 못하겠지만, baby.